네, 저는 오즈라퍼 윤으로 저를 소개했습니다. 우선 고등학교 시절로 먼저 돌아갈게요. 저는 외국 사람들을 고등학교 때까지는 거의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는 동네에 우연히 제 길을 지나가다가 외국 사람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됐어요. 알고 보니까 제가 지나간 그 동네에 한 80명 정도 되는 원어민들이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계산동 하이베라스에.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영어 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우연히 만났던 원어민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양한 외국인과의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세요. 작년 광주 유니버시아드 때 제가 공항에서 일을 했었던 모습인데 저 너무 신나 보이지 않나요? 그죠? 여러분들 외국 사람들 보면 이런 표정 나오나요, 혹시? 그죠? 많이 저는 제가 이제 말을 걸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이렇게 발견을 해서 가장 키가 크죠? 되게 멋있었나 봐요, 제 눈에는. 발견을 하고 이제 두 번째 다가가서 인사를 해요. 강연 주제처럼 헬로우라고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칭찬 혹은 농담을 던짐으로써 말을 이제 이어나가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3초 만에 빵 하고 터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카드가 뭔것 같아요? 어떤 카드인 것 같습니까? 티머니.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이 카드는 제가 2년 전에 활용했던 카드인데, 저는 유독 외국 사람들을 어디서 만나든 간에 있어서 명함을 되게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특히 지하철에서. 되게 신기하죠. 근데 그렇게 명함을 받을 때마다 분명히 저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학생으로서 뭔가 이렇게 본분은 있는데 명확히 저를 설명하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유일히 좋아하는 게 여행이에요. 그래서 2년 전에 미국 데르큰 가는 자동차를 타고 제가 LA에서부터 뉴욕까지 여행을 만 킬로 정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얼마나 이 차를 타고 내리면서 많은 외국 사람들을 만났겠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준건 아니고 이제 특별한 인연이 되었던 친구들에게 나는 지금 여기 여행하고 있고 나는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야라고 그냥 정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자 이런 카드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대 때 한번 20살부터 해서 10개의 명함을 한번 30살이 되기 전까지 가져보자 해서 어딘가에 소속이 되었을 때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또 그냥 프리하게 저만의 소셜카드를 만들어서 저를 소개를 하고 다닐 때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외국 사람들에게 정말 거침없이 다가가는데요.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2011년 저는 홍대 입구에서 계양역으로 오는 공항 철도 안에서 미국인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당시 5년 전이어서 제가 영어 실력이 뛰어난 편이 아니었었습니다. 해서 어른들한테는 이 아이의 부모님한테는 좀 당하기 부담스러우니까 꼬맹이들한테 이제 가서 안녕, 넌 어디서 왔니? 라고 하면서 이제 말을 이어 나갔어요. 근데 정말 짓궂게 생겼죠. 정말 지하철에서 정말 시끄럽게 그리고 정말 신발을 벗어서 이렇게 막 장난도 치고 하면서 이렇게 놀았던 그런 친구들인데 제가 이렇게 20분 정도 계양역까지 오는 길에 굉장히 잘 놀아줬었어요. 그리고 지하철을 내리는 순간 이 아이의 부모님께서 저한테 명함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명함이지? 하고 이제 봤더니 인천 영어마을 원장님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우리 아이들을 베이비시터로 해보는 게 어떻니?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베이비시터야? 왜냐면 한국에서는 보통 아이를 돌봐주시는 분들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경험자들을 선호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되게 의아해하면서 되게 고맙다. 근데 난 돈은 필요 없고 그냥 너희 아이들과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놀아줄 수 있을 것 같아. 또 가까이 사시더라고요, 저랑.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메일을 이제 주고받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저는 미국 사람들은 왜 대학생한테 나처럼 처음 보는 것도 대학생한테 베이비시터를 제안을 하지? 너무 궁금해서 이제 네이버에 이제 질문을 했어요. 미국인 베이비시터라고 치면은 연관 검색어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보니까 실제로 서양 국가에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이나 이런 국가에서는 베이비시터, 오페어, 데미페어, 네니 이렇게 되게 많은 호칭으로 불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한 가지 프로그램을 발견하게 돼요. 그 문화 교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한국이랑 미국에 한국인들이 미국에 가서 베이비시팅을 하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발견을 하고 저는 이제 뉴욕으로 갈 준비를 1년 동안 잘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뉴욕으로 출국하기 3주 전에 저는 우연히 또 공항철도를 탔어요. 이때 이제 제 친한 친구와 함께 탔는데 이 친구가 되게 제가 외국 사람들한테 말을 거는 걸 창피하게 생각하는 친구예요. 지하철을 탈 때 너 또 외국 사람들 말 걸 거지. 내가 앉지마 하면서 제 반대편에 앉는 거예요. 딱 안 한 걸 건데? 하면서 앉자마자 이 노부부에게 저는 또 말을 걸었어요. 당시 이분들께서 제 옆에 정말 큰 트렁크 가방이랑 그 다음에 이렇게 연세 되게 많아 보이시잖아요. 지도를 한국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어디를 여행을 할까 그러고 계셔서 저는 이제 궁금하잖아요. 어디서 왔니? 똑같이 또 헬로 먼저 시작해서 어디서 왔니? 뉴욕에서 왔대요. 잘됐다. 말을 더 걸어야겠다 해서 나도 뉴욕 갈 거다. 나 3주에 뉴욕 갔는데 너는 다시 언제 돌아가니? 이제 이렇게 얘기를 이어나갑니다. 근데 정말 깜짝 놀랐던 사건이 있었어요. 저한테 어디 살 거냐 뉴욕에서. 근데 저는 제가 살 동네를 정확하게 몰랐어요. 왜냐면은 그 영어로 그게 익숙치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주소를 보는데 익숙치도 않고 별로 관심도 없었고 3주나 남았고 관심이 없었는데 우편코드가 저는 그 뉴욕의 맨하탄 2024라는 것만 기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10024인 것 같아 하니까 갑자기 할아버님께서 명함을 또 주세요 저한테. 근데 우편코드가 몇일까요 여기? 10025인 거예요. 저희 바로 옆 동네인 거죠. 그리고 제가 뉴욕에서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이제 그 ESL 공부를 할 예정이었는데 콜롬비아 대학교 바로 앞에 사셨던 분들인 거예요. 자제분들도 다 거기 졸업하셨고. 그래서 이제 제가 뉴욕에 가서 목요일날 도착을 했는데 일요일날 실제로 저를 이렇게 한국 음식점으로 불러서 음식을 사주시고 또 콜롬비아 대학교를 이렇게 같이 한번 돌면서 어디가 어디고 여긴 어디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저는 사실 지하철에서 제가 먼저 내가 뭐 너네 여행하는데 도와줄 거 있니? 하면서 먼저 다가갔던 건데 배려 제가 이렇게 호의를 받았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거침없이 다가가서 좋은 인연을 만나기도 했지만 또 진심으로 다가가야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저는 국제 행사에 참가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이제 통역스텝으로도 많이 일을 했어요. 미국에서 이제 영어를 배워왔으니까. 근데 2년 전에 한 국제 회의에서 이제 미국 연사와 한국 기자 사이에서 이제 통역을 했습니다. 당시 제가 이제 전문 통역으로 들어간 건 아니었기 때문에 갑자기 저한테 저는 그냥 스텝이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날을 갑자기 그 기자랑 연사 사이에서 통역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흔쾌히 알겠어 일단 해볼게 하고 들어간 건데 저는 제 스타일대로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했던 거죠. 기자님께서 이 연사분이 미국 텍사스에서 굉장히 큰 병원의 병원장이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VIP였는데 이 연사님께 이제 질문을 합니다. 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니? 너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라고 질문을 해서 제가 이제 전달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나에게 경영은 외부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부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거다. 즉 내가 같이 일하는 팀원이 먼저지 손님이 먼저는 아니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물론 환자도 중요하지만 먼저 간호사들이나 우리 팀을 잘 챙기고 하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환자들에게도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사실만을 저는 전달을 하는 게 이날 제 임무였는데 저는 그런 거를 간과하고 잘 몰랐었거든요. 잘 몰라서 또 제 스타일대로 그러냐 이렇게 또 오지랖을 부리면서 나도 사실 이렇게 이런 데서 일을 해봤는데 사장님은 정말 고객만 챙기더라 손님만 챙기더라. 그래서 그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했고 서비스를 우리가 실제로 제공해야 되는 거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돼서 굉장히 불만도 많았고 실제로 나가는 사례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니 이 원장님께서는 더 신이 나서 저한테 막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맞아, 우리 병원에서도 내가 그렇지 않을 때는 이랬고 저랬고 뭐 이렇게 이제 막 더 신이 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인터뷰 되게 잘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인터뷰가 끝나고 주최 측 감정관한테 이제 불려가가지고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너는 왜 민정희 씨는 왜 시키지도 않은 그런 의지라고 부리냐 하면서 혼이 났는데 그렇게 이제 혼이 난 건 혼이 난 거고 사실 이 연사님께는 그래도 저의 이 진심 어린 그 연사님이 말을 하셨을 때 이렇게 반응을 하고 또 제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뭔가 이렇게 공감을 한다는 태도가 갔었는지 느껴지셨는지 저한테 이제 또 끝나고 선물을 주십니다. 또 명함이랑 너와의 인터뷰가 너무 즐거웠다고 사실 저한테 이분이 그러실 필요는 없거든요. 저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고 뭐 앞으로 볼지도 모르고 이런 그냥 단순히 대체 인력이었는데 이렇게 또 명함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고마운 인연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2014년 장애인 아시안 게임 아시죠? 있었어요. 인천에서. 인천 장애인 아시안 게임 있었는데 그때 제가 요르단 왕자님을 통역을 하게 돼요. 의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요르단 왕자님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도 생각해도. 여기 보시면은 연세가 지긋하게 보이시는 분이신데, 프린스라고 해서 이메일을 받았을 때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공항에 갔는데, 잘못 나온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맞대요. 이름 몇 번을 확인을 해봤는데도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원래는 제가 한 번만 수행을 하면 되는데, 세 분이나 더 데리고 오신 거예요. 경호원, 위쪽에 경호원, 그리고 사무총장님, 비서까지 해서 이렇게나 많은 분들을 데리고 모시고 한국에 오셨어요. 그때 이제 원래는 한 분당 한 명이 수행을 하는 게 맞는데 제가 다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이 남자들을 내가 2주 동안 어떻게 수행을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물론 프로페셔널하게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저는 소년딸 모드로 한번 가보자. 나는 그래, 이 할아버지 소년딸이야 하면서 정말 할아버지가 죄송해요. 왕자님께서 불편하신 그런 게 없게 정말 매끄럽게 스케줄링을 하고 또 많이 이것저것 챙겨드렸던 것 같아요. 정말 진심으로. 그래서 이제 공항에 출국하시면서 저한테 이제 또 말을 건네세요. 아, 리사야, 네가 너무너무 수고가 많았고 내가 그래서 나 중동 사람들 말 잘 안 믿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좀 되게 이렇게 허풍 떨고 과시하는 친구들이 제 주변에는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좋죠? 뭐 해주면 고맙고 그래 뭐 해주겠어? 하면서 이제 그래도 말은 고마워 하면서 이제 이렇게 헤어졌었어요. 근데 정말 몇 달 후에 요르단에서 총성장이 날라와요. 이걸 대사관을 가서 보여주면은 비자를 줄 거래요. 제 친구도 같이 와도 된다고 한 명 여권을 또 같이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보냈어요. 저는 고맙잖아요. 그래가지고 했더니 이렇게 제 이름이랑 친구 이름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지원해주겠다라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초청장까지 받게 됩니다.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그냥 진짜 저는 해도하고 다가가고 또 혹은 이렇게 진심으로 도와주고 또 챙겨줬던 그런 것들이 이제 명함을 넘어서서 그 초청장까지 받게 되었던 것 같아요. 대학 시절 동안 저는 이렇게 많은 이거 이상으로 사실은 더 많은 외국 사람들을 만나왔는데 여러분들은 많은 외국 분들과 소통하고 계신가요? 아니에요. 저는 보시면은 이제 여기 아시는 분 계신가요? 여기 혹시 슈트리케 감독 보이시죠? 이거는 장애인 아시안 게임 이전에 인천 아시안 게임 때 이제 제가 일을 했었는데 그때 슈트리케 감독이랑 같이 이제 할 자리가 있어가지고 우연치 않게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같이 경기를 보면서 이렇게 또 먼저 달아나서 오지랖을 떨며 사진을 남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랜드 캐년에서 이제 힘들게 정말 더운 거 알아요? 그랜드 캐년 여러분? 정말 저는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39도 정도 되는 7월? 8월이었으니까 정말 덥거든요. 그때 같이 트레킹을 했던 친구들도 여기 있어요.
근데 저 셋 중에 저만 끝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었어요. 다 힘들어서 이제 포기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거기서 처음 만났던 친구들, 그다음에 또 다양한 외국인 친구들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 제 친구들이 되게 그렇게 얘기 많이 해요. 나도 외국인 친구가 사귀고 싶기는 한데,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외국인이어서가 아니라 언어를 배울 수도 있는 거고, 꼭 서양인이 아니더라도 요즘은 중국어, 저는 요즘 중국어 공부를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주도를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제주도 가면 중국인이 바글바글 하잖아요. 말을 걸기 위해 또 열심히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주 나가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근데 꼭 그래서는 아니죠. 근데 그래도 더 많은 기회를 찾아서 저도 또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친구 사귀고 싶다, 방법은 아는데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정말 행동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학교에 분명히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을 거고, 그리고 요즘에 지하철을 타면은 칸칸마다 다 외국인이 있잖아요. 그쵸? 아닌가요? 저만 본 건가요? 제가 공항철도를 잘 타서. 그래서 좀 더 진심으로 다가가서 여러분께서 좋은 인연들도 많이 만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여러분들 이 자리에도 분명히 좋은 인연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한테 좀 오글거리지만 헬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 끝나기 전에. 네, 그런 생각을 그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세계를 무대로 다양한 친구들 그리고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이었습니다.